그 속담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. 이거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묘황현령. 이것이 속뜻이 뭐냐 하면은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을 그 헛되이 꾸미는 거. 그러니까 뭐 되지도 않는 거를 탁상공론하고 이런 걸 가리켜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얼마 전에 뭐 정치에 하시는 분이 그 나서서 그러더라고요. 내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한번 달아오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. 이 얘기가 뭐 중국 것이 아니고, 이거는 이 고사성어는 우리나라의 얘기인데, 조선 그 인조 때에 그 학자면서 그 비평가로 유명한 그 홍만종이라는 분이 그 펴낸 그 문학평론집이 있어요. 그 문학평론집이 뭐냐면 수노지라고 그러는 건데, 이게 수노지에 수록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시골에 가면은 이제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주로 짓지 않습니까? 그 벼농사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.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, 옛날에 시골에 사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건데, 이 통갈이라고 그래요. 벼를 수확을 하고 나면은 이게 집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마당에다가 이 통갈이를 해놓습니다. 근데 이게 통갈이가 뭐 10섬, 20섬 이렇게 아주 많이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죠.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특히 마당에다 이렇게 했어요. 이게 통갈이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우선 그 벼가 제대로 안 말랐기 때문에 벼를 말리는 의미도 있고, 또 방아를 쪄서 오래 놔두면 밥맛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, 아무튼 그 통갈이가 그게 유행했어요. 근데 어느 날 이게 보니까 쥐가 자꾸 와서 파먹는단 말이죠. 그 농민 입장에서는 쥐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. 고양이를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이렇게 풀어놓으면 쥐들이 잘못 오고 그러죠. 오늘은 쥐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쥐들이 어느 날 회의를 했어요. 여러 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, 말하자면 그 통갈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, 우리로서는 아주 정말 이거를 고양이만 없으면 이걸 먹는데 우리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단 말이야.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.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어느 젊은 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방법이 있습니다.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목에다가,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만 하나 달아 놓으면 그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움직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도망가기가 편하고, 이 고양이한테 그 잡혀먹을 일이 없지 않는가. 그러면 우리가 뭐저 안에 무궁무진한 그 곡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.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쥐들이 모두 박수를 치고, 야, 그런 아이디어가, 그게 하여튼 그것만 하면 뭐 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면 우리는 이제 뭐 걱정근심이 없다 뭐 이래 가지고 기뻐를 했어요. 근데 그 한참 이제 그거를 듣고 있던 나이 많은 그 경험이 좀 풍부한 그 늙은 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그 아이디어가 참 좋다, 좋기는 좋은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? 누가 가서 자기 목숨 내놓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? 누군가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는가? 그 얘기를 들으니까, 우리가 그러잖아요. 쥐 죽은 듯이 고요하다고 그러나요? 쥐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. 그래, 그 좋기는 한 얘기인데 누가 다룰 것이냐? 그래, 이런,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탁상공론이라고 그러죠.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탁상공론 하는 거, 이럴 걸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묘황현령,
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